이제 개척 초기 때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이제 사랑의 집에 계셨는데, 어느 날 말도 없이 어딘가 가시더니,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돌아오시더라고요. 봤더니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셨대요. 이제 보통 수술을 하시면은 한 일주일 정도 넘게 병원에 있어야 되죠, 그죠? 시술이 아니라 수술인데, 여자니까 이제 산부인과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3, 4일,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더 있으라고 그러는데, 아, 나는 다 나았다 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잠깐 계시더니, 한 2, 3일 지나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더니 어딘가 가시어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했더니 병원 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진찰 받으러 가시는가 했어요. 이제 수술하셨으니까. 그런데 간병하러 가신대요. 환자 보러 가신대요. 예. 원래 간병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본인이 간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다 괜찮대요. 나았대요. 그러면서 간병하러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짠한지요. 그죠? 무엇이 이 분을, 이 아픈 분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죠? 이때는 한국에 들어올 때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지 들어오는 그런 때여서 빚을 내야 되지, 그죠? 그런데 이제 브로커에게 그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분이 의료보험 없이 수술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또 많은 비용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루라도 편하게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참 돈이 아픈 몸을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단돈 1,000원도 쓸 수가 없었고, 새 옷을 사 입는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하면서 돈을 모아야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세요? 많이 달라졌죠? 예, 보면은 결혼식도 하시고 환갑잔치도 하시면서 우리 이제 동포 사회가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는 문화 생활을 즐기는 안정권에 이렇게 접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안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그네 되어 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난감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여기까지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직장일이 굉장히 힘들죠. 하루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쉬는 이날 푹 쉬어야 해요. 그런데 그 휴식을 반납하고 아침부터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 왜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지난주 이제 말씀 설교가 없어가지고 1층 안내석에 있었어요. 아침부터 꽃단장 하시고 발걸음도 가볍게 환한 얼굴로 오시는 분들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이 복도에 사람이 서 있기가 비좋을 정도로 부대끼면서 사람들이 들고 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오게 하고요? 무엇이 우리에 이렇게 예배해 드리게 할까요? 그 힘이 뭐죠? 우리 주님이시죠? 예. 저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참 신기한 것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휴식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사실 우리가 집에서 우리 아들딸 하나, 움직이기 어렵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시킨 대로 말 들어요? 자녀가? 말안 듣죠? 예, 우리 꼬마 이렇게 서너 살짜리 애기도 너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엄마 말잘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배 아파 난 자식도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장성한 우리를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휴식이 필요한 날을 반납하고 휴식을 반납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많은 사람들의 육체를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제 28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땅끝까지 창조하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명철이 한이 없다 그러죠. 이 명철이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세요. 우주 만물을 보세요. 신비롭지 않으십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공기가 없다면 여러분들 숨 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생물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빛이 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빛을 쐬면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빛의 존재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 또한 물을 보세요. 우리 사람의 신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수분으로. 그래서 물을 마셔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란 게 어떻게 생겼어요? 그 물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물, 손을 씻기도 하고 채소를 씻기도 하고 우리가 몸을 씻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씻기도 하며 또 우리가 그거를 흡수해서 섭취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도구가 되게 하는 이 물을 이 세상에 H2O라는 원자 번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면서 수많은 생물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이것이 이것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예, 태양과 지구가 충돌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게 하고 지구와 달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의 역사 동안 충돌하지 않고 지금도 운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많은 생물들 중에서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우리는 몸은 힘들지만 주일날 하루 쉬는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힘의 근원이시고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뭐죠? 돈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 된 우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화요일 날 아기맘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이제 출근을 못 하잖아요. 집에 계속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모이자 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주관을 하는데 이제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그 아기를 떼서 봐줘요. 자, 엄마에게서 아기를 떼갔을 때 그 아기가 어떨까요? 막 울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왜 울죠? 엄마한테서 떨어지니까. 이렇게 아기들은 엄마에게서 떨어지면 지옥인 줄 알아요.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하죠. 안심이 되고 안식을 누리고 엄마에게서 떨어지는 순간은 아, 이제 분리불안을 느끼고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들은 엄마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손자가 이제 첫째, 둘째, 이제 아들 둘인데요. 우리 아들이 아들을 둘렀어요. 그래서 지금 첫째가 4살이고 이제 둘째가 이제 지금 한 이제 1살인데 둘째가 아파가지고 엄마가 우리 며느리가 이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요. 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이제 늘 우리 첫째 이제 아들 손자가 엄마랑 늘 같이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 유치원 갔다 와도 엄마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더니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계속되니까 이 손자의 얼굴이 수심이 그득해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애가 이러고 다녀요.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딴 아이들은 방긋방긋하는데 얘도 옛날에는 방긋방긋했는데 지금은 그냥 조금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기운이 없고 이렇게 우울하고 울적하고 뭔가 힘이 빠지고 뭔가 생명력이 없어지는 이런 얼굴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뭐 엄마가 아주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저녁이면 보는데도 낮에 잠깐 못 보는 그게 이 아이를 이렇게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오는데 어쩐지 힘이 없고 어쩐지 생기가 없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떨어진 아기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생기가 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공급받을 때 생기가 나는데요. 자, 어쩐지 피곤하고 아유 이번에 교구장 했다가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야 이제 안내도 올해만 하고 다음엔 말아야지. 예, 뭐 그냥 이거는 할 신데 저거는 안 돼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밀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누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시들시들시들해지는 게 절인 배추처럼 그냥 힘이 없고 생기가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원기 왕성합니까? 에너지가 팔팔 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 좋습니까? 아니면은 아유 오늘은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뭐 아유 뭐 예배만 드려도 어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번 주는 한번 쉬지 뭐 막 매주 갈 거 있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에게서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어쩐지 사는 것이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데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고 왜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느냐 이 말은 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걸 주님은 들으시지 않고 왜 내가 요구하는데 주님은 응답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자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그 모습에 획해가지고 거기를 쫓아가면서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물질과 탐욕과 쾌락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떠나갔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서 계속 자기 좋은 대로 살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그래서 멸망하는 신세가 되었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앞으로 멸망하리라 예언을 해요. 사실 이방의 큰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끌려가고 막 이런 참 힘든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에요. 살기가 편하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살기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데 왜 하나님 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왜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허락하신 이유는 첫째는 죄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애매하게 죄가 없는데도 그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자 연단을 의도적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가 있지만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들이 주님을 떠난 죄 때문에 고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떠난 거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라 이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귀를 닫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줘요 하나님?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때문에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내 말을 안 듣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왜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항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왜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불평하는 우리의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엎드려 이 속의 모든 오물까지 다 끌어내며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오기가 어려운 게 우리 폐역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멀쩡한데 교회를 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게 편한데 우리 아들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교회 문을 두드렸고요. 이 생명이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아주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대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예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하며 눈물 흘려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이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따지기만 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는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신앙하는지 십자가의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지 주님께서 못 줘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왜 주님 안 주십니까? 주님 어디 있습니까? 뭐 하십니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심령의 중심에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이 넘쳐야 되고요. 내가 죄인덤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나왔더니 서로 믿음 좋은지 알고 그냥 결혼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짝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지요. 근데 결혼을 했더니 그냥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졌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신앙의 본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졸립니까? 여러분들이 시선이 다른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꽂혀 있으면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졸립니까?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졸립니까? 제가 이제 조금 늦게 찬양할 때 이렇게 오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뒤에서 제가 쫙 보면 보이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 성경책 안 가지고 핸드폰에서 말씀을 찾아요.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에 말씀이 있죠? 말씀 이렇게 쭉 찾으면서 핸드폰 보는 척 하다가 카톡을 싹 넘기죠. 그러면서 또 막 저거야. 그래, 너 어디야? 나 이 또 문자를 해요. 제가 싹 지나가면서 뭐 해요? 이러면 화들짝 놀라면서 싹 그냥 바꾸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러십니까? 예배 때 졸리십니까? 예배 때 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 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의 경력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알고 있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나를 존귀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간판을 위해서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신앙생활 1년 되고 2년 되고 좀 알듯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란 게 들어와서 이 신앙생활의 경력이 자랑이 되고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교회에서 있고 싶어가지고 그 믿음 좋은 사람이란 간판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의 감격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감격이 없어지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교구장 한다 안 한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봉사하고 저거는 못하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이렇게 화려한 봉사는 할 수 있지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봉사는 또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더 많이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더 많이 주지 않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불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원망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된 이 감격이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굳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 소리 아무리 들어도 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면은요 땔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된 원줄기에 우리 가지 된 우리는 붙어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붙는 가장 죄인인 거 고백하시고 십자가의 감격이 넘쳐나는 자가 진정한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 잘 붙어 있는 자 되고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아무리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자, 누구는 지치지 않는데요. 누구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다는 것은 바라보고 간절히 기대한다는 뜻이죠.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지치지 않아요. 자, 새 힘을 얻는데 어떤 새 힘을 얻는가 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가 어떤 새입니까? 하늘의 왕자잖아요. 하늘을 지배하는 자잖아요. 이 독수리가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나는 힘센, 예, 그런 이제 새인데 이 독수리는 올라갈 때 어느 고도까지 올라갈 때는 날개짓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하늘을 나눌 때는 날개짓을 안 하고 그냥 바람에 맡겨요. 그럼 그 높은 곳에서 바람 따라서 가는 것이 그렇게 속도가 빠르게 잘 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자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독수리 날개짐 같은 예, 새 힘을 얻으며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예,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권이 생기고 아는 사람이 생기고 동역자가 생기니까 집사님한테 그리고 아는 성도들한테 전화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아는 사람한테 전화할 때 여러분들은 희망을 얻습니까? 소망을 얻습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믿음이 더 떨어집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예, 내가 문제가 있고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근데 좀 비슷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같아. 어머, 너도 그러니? 나도 그렇다. 좀 이렇게 마음에 서운한 얘기를 풀어내기 시작하면은요, 또 마귀가 싹 틈타서 어떻게, 그래 말이야, 교회에서 말이지. 어, 교구장이 이러고 저러고 하고, 또 교회에서는 말이야, 무슨 특별한 금을 또 그렇게 걷어. 아, 교회에서는 뭐 교구 자리도 그렇고, 뭐도 이렇고, 어떤 교구는 방해놓고, 어떤 교구는 뭐 안 듣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부정적이고. 예, 은혜가 없는 얘기들을 하면은,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은요, 그때 마음은 시원해요. 그죠? 남의 말을 하고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잔치집에 가서 음식 먹는 기분이래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정도로 즐거운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하고 나면 어때요? 다 끝나고 나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휴, 교회 가기 싫어. 우리 그렇지? 아휴, 뭘 그렇게 가. 우리 뭐. 적당히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는 사람이면 자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지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믿음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쓸쓸한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들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럴 때 서로 전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가 되고 교회하는 일에 협조가 되고 서로 그래 더 열심히 하자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격려가 되는 사람하고 전화하고 교제를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피곤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더 협조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을 더하여주고 서로 전화 한 통화를 했을 때 참 기분이 좋고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맞아 이런 마음이 들도록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협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얻고자 교회를 왔는데 더 많이 얻지 못해서 아직도 화가 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다시 돌아가시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을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진실한 성도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어야 되겠죠? 집에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날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